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니 저 형이 왜 요즘에 자꾸 밖으로 자꾸 나돌지?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뭘 찍지 하시죠? 시킨 게 없어서 그래요. 한가하면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 제가 한 5, 6년 동안 레고를 구입했던 저만의 성지.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모르신 분들은 또 모르고 있다는 그 비밀의 매장에 찾아왔습니다. 이상훈의 일산 시크릿 베이스 특집입니다. 일산 장난감 매장 토이 포커스입니다. 자, 일단 따라오시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 이유는 일단 기본으로 레고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할인은 들어가요. 레고의 그런 양도 많고, 그리고 가장 특징은 레고를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물을 따라오시죠. 보시면 1층은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냥 이제 우리 어린이들 장난감들 여러 부분들이 다 있고, 일단 1층은 어린이들 위주의 장난감들이에요. 저는 1층 걸읍니다. 거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집에 올라오는데요, 여기 제가 또 요거에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스톰트루퍼 장시장 맞는 거 이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네. 자, 사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왔었거든요. 여기 지난주에도 와서 이만큼 사갔는데, 여기 앞에 매대는 박스가 손상된 제품들은 한 20% 이상, 박스 안 모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이제 조금 싸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키덜트 존이라고 해서 이쪽은 도료들이랑 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타미야 자동차도 있고, 옥스퍼드도 있고, 건담도 있고, 뭐 원피스나 드래곤볼.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어른들 경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 뒤로는 이제 보이시죠? RC들 쭉 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만의 성지인데 또 이제 그거 나가면 또 사람들 막 많이 못하지? 아. 물론 이제 킹아치 핫토이 쪽은 없는데 마블 피규어, DC 피규어들도 조금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카 제품들이랑 마블 레전드 제품들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쪽에서부터 보시면 여기가 다 보이시나요? 이거 쉽게 못 봅니다. 이거 밀레니엄 팔콘 110만원짜리 밀레니엄 팔콘이 구비가 되어 있고, 웬만한 레고들은 그냥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만번째 제품들 이쪽에 좀 대형 박스들은 다 이쪽에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렌즈 라인, 시티 라인, 뭐 배트맨 이제 뭐 닌자고 라인, 이쪽에 스타워즈 라인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초반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레고를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여기 왔죠. 여기부터 쭉 다 장식장입니다. 레고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닌자고 완전 초기 모델부터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얘들은 별로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이런 바이오니클도 있고, 요쪽에 지금 있네요. 바이오니클. 와, 이거 언제 쪽 거야? 나 이거. 이거 한, 이거 얼마? 한 15년 됐나요? 이거? 15년 됐어요. 와, 15년 된 제품들도 다 보이고, 나름 최신의 제품, 모듈러 이제 다이너 시리즈. 최근에 했던 내가 여기서 샀지.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텀블러도 있고, 제품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얘들은 이제 이미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없는 것들도 좀 있어요. 여기가 창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건 에이전트 원인가? 이걸 왜 난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진짜 실제로 보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비주류 제품이라고 해서 이건 좀 구입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딱 보면 실물이 너무 예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소방서, 경찰서, 뭐 배들, 우주왕복선이랑, 와, 이거 보잉 787 이거는 보건품, 이게 단종돼가지고 보건품으로 사실은 이제 팔긴 파는데 예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세히 또 보게 되는데. 이 보면 또 펌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립을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모듈러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또 창작품이에요. 또 여기도 보면 마켓 스트리트를 노란색 벌크로 또 복원을 해놓으셨어요. 와, 이쪽에는 옛날 해리포터 호그와트 급행열차 해그리드 오드막 이런 게 있네요. 아라고그도 보이고, 또 올드 모델과 비교도 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제품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테크닉 제품들 실물이 궁금하면 그냥 여기 와서 보면 포르쉐와 시론도 비교도 할 수 있고. 와, 여기 보세요. 기린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뭐 치타인가 뭐 고양인가? 고양이? 그냥 와서 와와 하다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론과 페리도 있죠. 다 레고 브릭인데 얘는 아니네. 빗자루 중에 얘는 아니네요.
이거는 뭐 님부스 2000도 아니고 파이어볼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빗자루 그냥 청소 시간인 것 같은데. 스케버스, 피터 패티크루, 배들. 원래는 다 리뷰할 것들인데 미리 좀 스포가 되네요. 이거는 페리스 휠의 벌크까지 하면 한 4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볼 때보다 왜 여기서부터 더 멋있지? 비교적 월드 제품들 왕에서 야, 이게 월드 제품이 될 줄이야.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막 남아돌았던 제품인데 지금은 또 귀한 제품들이 됐어요, 왕에서. 혹시나 단점일 수 있는 건 단종된 제품에 손이 갈 수도 있어요. 맞다! 이야, 자유의 여신사 오졌다니. 야, 여기 스파이더맨 하나 이거 보이시죠? 이 안쪽은 그냥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까지. 이게 베니스의 종타. 실제로 한 2m는 좋게 넘는. 이게 집에서 전시가 안 돼서 만들 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대요. 안에 종까지 표현 다 해준 거. 이야, 여기가 다 빠져있네 지금. 아, 지금 여기 레고 디마가 리뉴얼 중이네. 하필이면 이때 왔네. 원래는 여기에 막 놀이동산 있었거든요. 기차도 놀 때도 있고. 아, 이거 궁금하다. 여기 어떤 게 들어갔지? 요거 이제 바뀐 모습은 보시면은 UCS 버전에 임페리얼 셔틀도 있고 베라터도 있고 공화국 고축함도 있고 쉽게 보지 못했던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와이윙 파이터가 데스스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낮게 저공 비행할 때 이게 지금 막 호위하고 엑스윙 파이터 여기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타잖아요. 포스를 사용해서 구멍에다가 너무 웃기지. 별 하나를 파괴하는데 그 구멍에 미사일 하나 넣으면 그 별이 파괴된다라는 그런. 지금은 조금 유치할 수 있는 설정인데 그때는 뭐 열광을 했죠. 그 지금 미사일이 지금 저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 뒤에 이제 타이파이터가 따라오죠. 요거는 일반 병사가 타는 타이파이터고 요렇게 약간 이제 육각으로 들어가 있는 타이파이터 어드밴스드 버전? 요게 이제 다스베이더가 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면 눈호강 하는 거죠, 그죠? 눈으로 한 몇백만 원씩 사는 겁니다. 요게 한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못 샀어요. 얘는 창문이 요렇게 다 윌리엄들처럼 이렇게 떠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요런 것들까지 표현이 돼 있어서 예쁘네요. 와, 요거 너무 진짜 이거는 미쳤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창작품들을 다스베이더가 타고 뒤에 이제 타이 파일럿들이 타서 이제 막 쫓아오는 거죠. 저 너무 예쁜데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단종돼서 겁나 비싸요. 아, 제일 비싸죠.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예쁘다. 딱 저 정도 폭, 저게 뭐라고 해요? 손바닥 사이즈인데 제가 이제 요만한 사이즈로 이제 창작도 해보고 큰 것도 뭐 조립 하나 갖고 있고 딱 중간 사이즈도 갖고 있는데 와, 저 손바닥 사이즈 너무 예쁘다. 와, 요 비틀도 기존에 나왔던 스타워즈 기체들도 다 보이고요. 얘는 또 창작품입니다. 베나토 큰 걸로 실버 챔피언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타지마주인데 이거 제출시가 된다라는 로마가 조금 있긴 해요. 제가 옥스포드 에펠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와, 진짜 옛날 NBA 이거 아마 요즘 상추들은 아마 이거 모를 거예요. 우리 때 이거는 진짜 부자 친구들만 살 수 있었던 레고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그런 신기한 제품들도 많고 여기 보시면 엄청난 창작품 진짜 창작품을 또 요만하게 축소해 놓은 것도 있고 보면 눈 돌아갑니다. 기차역이에요. 기차역 지붕이 보이고 여기서부터 보면 진짜 저 안에 이 기차역 디오라마 생각보다 인력들을 많이 쓰시네요. 에메랄드 라이트도 보이고 이거 비싼데 멋있다. 머스크 트레인은 최근에 제가 겟 했거든요. 가끔씩 토이 포커스에서 그런 행사를 해요. 장터를 열어서 나름의 레어템들도 막 내놓고 하거든요. 저 그때 와서 이거
구입했어요. 머스크 트레이 득템. 최근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데 곳곳에 아주 가끔씩 스페셜 이벤트로 옛날 단종된 제품들을 보물찾기한테 조금씩 숨겨놓은대요. 와서 그냥 어? 좀 레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 옛날 거 구매하면은 올랐던 제품도 정가에 살 수 있는, 매일 하진 않고 가끔 이벤트 썸으로. 올드레고들이 흔하진 않잖아요. 주렁이 공원인데 안에 레고 덕후, 레고 바 뭐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레고를 항상 박스보다 실물로 보고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그 박스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주는 게 레고인데 이것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 저 공룡은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저거 동그란 저거 기체 저거 창작품이에요? 아니면 저거 파는 거예요? 파는 거구나. 너무 똑같이 해놨네. 조금 다른 거라면 저거는 1인용, 영화에서는 2인용. 뒤에는 뭐가 있나? 최근에 나왔던 영화 안에 그 별장이라고 하나요? 그 집? 그 디오라마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해놨네요. 굉장히 이제 고가가 된 정보군 하는 그 사람도 있고. 어? 이게 메탈 비어드 함선인데 좀 작아졌는데요? 원래 이거가 좀 더 크지 않나요? 원래 이거요? 나 집에 있는데도 여기서 좀 다르다는 거지? 제가 최근에 호그와트 성 보여드렸잖아요. 호그와트 성의 올드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홀만 따로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광산 뒤에 있어서 뒤편이 안 보이는데, 그건 역시 뭐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뒷면이 거울로 돼 있어서 거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모자도 있고, 우와, 슬리데린 방도 있는데, 그리핀도르 방도 있고. 아, 저거도 실제로는 제가 처음 봤는데. 아, 저 다이애건 엘리 있는데. 저 너무 뒤쪽에 두실 거면 저한테 나 중고로 파세요. 여기는 지금 다 창작품들이네요. 트랜스포머 레고로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우와! 서울역이다, 서울역!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도 볼 수가 있고, 기성품들도 전시를 해놔서 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와서랑 비교해보면 이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교체가 되니까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 꽂히면은 구입할 수 있는 토이포커스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이상훈의 성지 방문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회전 목마랑 그 페리스윌이랑 이런 것들 쫙 전시해갖고 막 돌고 그랬었는데, 놀이동산 제가 일단 이상훈 TV에서 만들어드릴게요. 나중에. 네.